우리가 생각했던 동물들과 우리가 몰랐던 동물들의 이야기들, 그리고 그 동물들을 지키기 위한 사람들의 그런 숭고함이랄까요? 정말 제가 그 코끼리를 만났을 때 닥터 체이스 박사가 물어봤어요. 무엇을 위해서 당신이 이렇게 시간을 내서 이 일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정말 단순하더라고요. 나는 이 동물이 좋아서 행복했으면 좋겠어서. 그런 사람들의 작고 작은 마음들이 모여서 이렇게 자연을 지키고 동물을 지키고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또 하나의 포인트가 될것 같고요. 그리고 각 프레젠터들이 각 다른 나라에서 만난 그 동물들과의 이야기 또한 정말 각기 다른 세 명의 배우들이 그 현장에서 전해지는 그런 생생함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 케냐의 북부 흰 코뿔소가 정말 세상에서 단두 마리만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멸종되지 않기 위해서 하는 노력 또한 많은 분들께서 관심 갖고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제가 그 북부 흰 코뿔소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궁금해서 계속 그 관련된 것들을 찾아보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 인공수정을 위해서 채취를 하고 이런 과정들이 실제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 성공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계시는 그 현장들을 계속 팔로우하면서 보고 있는데, 그 과정 또한 저희 휴머니멀에서도 계속 나오니까 네, 많은 관심 갖고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박시현 씨가 거의 정말 전문가가 된 듯한 그런 기분입니다. 끝으로 휴머니멀을 통해서 시청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 한마디씩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먼저 김용기 PD님. 너무 사실은 저희가 뭐이 프로그램 하나를 통해서 이걸 보고 모두가 깨달아서 전부 다 동물을 보호하는 활동에 나서고 활동가가 되기를 바라는 건 아니고요. 뭐 코끼리를 보호하는 단체의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눈물은 누구나 흘릴 수 있다. 하지만 땀은 누가 흘려줄 거냐. 근데 그 이야기가 저희 프로그램에서 주인공이 되는 분들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보는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그냥 너무 심각하지 않게 받아들이시는 것도 전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있는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지만 여기서 나는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깨달음을 통해서 동물들을 마주하거나 대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볼 수 있다면 그런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면 저희는 성공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 또한 피디님의 말씀처럼 너무 무겁게만 받아들이지 마시고 오히려 같이 공감하고 같이 눈물 흘려주시고 아파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그 동물들에게 그 마음이 전달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보고 온 동물들은 우리 지구 반대편 혹은 저 멀리 떨어져 있지만 나의 가장 가까이 내 옆에 있는 반려견, 뭐 반려묘, 나의 그런 반려동물부터 그런 인식부터 또 한번 바뀔 수 있는, 생각해 볼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영상 보시면, 방송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간들이 일방적으로 동물들의 어떤 삶의 자리를 좁혔고, 뭐, 일방적으로 침해한 거기 때문에 반대로 인간들의 일방적인 노력이 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코끼리나 뭐, 사자 이런 것들을 사실 한국에서 볼수 없는 대형 동물들이지만, 우리나라에서 사는 우리 한국인들은 일회용품을 좀 적게 쓴다던가, 좀 에너지를 아낀다던가,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 곳까지 변화를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우리나라도 뭐, 이제 개발과 그런 부분들에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희들의 어떤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휴머니멀을 통해서 또 전하게 될 메시지가 무척 기대가 됩니다. 이상으로 휴머니멀 공식 인터뷰를 마치겠는데요. 우리 박신혜 씨, 김영기 PD님, 소영지 PD님 자리에서 일어나서 또 한번 마지막으로 인사드릴게요. 네, 잘 부탁드린다는 인사.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큰 기대해 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세 분은 자리로 함께.
돌아가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